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인데 결국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그 최근에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정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비식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비식별 조치, 비식별 정보라는 것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도 역시 비식별화,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 어이구야. 자, 근데 우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시면요. 현재 우리가 익명처리란 단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고요. 그러면 그리고 2조에 개인정보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명이란 단어 나오고 알아볼 수 있는이란 단어 나오고요. 역시 또 이제 18조에 보면 이제 이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익명, 가명, 요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식별 비식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런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이 작년 그 6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여기서 비식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용했는데 이제 이 사실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망법과 개인정보법 개정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리윤리법에 여기 익명하는 또 단어가 쓰이고 있고 역시 또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역시 익명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익명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상태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에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비식별 조치된 그러니까 비식별 정보는 유럽연합의 그 GDPR, 내년 5월부터 발효가 될 GDPR의 그 익명화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런 비식별 조치를 취했을 때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활용 분석, 제4차 산업시대 때 이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이제 법적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워킹 파티, 아티클 29 워킹 파티. 자, 유럽연합에 하나 있던 그건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진짜 어떤 데이터 집합물이 진짜로 익명화되면은 그 개인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사실상 익명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원래의 데이터를 두고요. 원래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자, 이때 뭐, 가명화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원래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워킹파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사실상 맞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자, 이제 GDPR을 보시면 이제 이게 GDPR이 참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 5월달부터 적용되는데. 자, 이게 GDPR을 보시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어떤 스펙트럼을 봤을 때, 왼쪽 끝에는 한쪽 끝에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개인정보 규범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반대 스펙트럼 끝에는 익명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어떤 특정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익명정보와 개인정보 이 스펙트럼 끝 사이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익명, 가명, 특히 익명, 완전한 익명화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유럽연합은 어쨌든 개념적으로 법 개념적으로 자 이 익명정보 어떤 특정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익명정보의 개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가명정보는 여전히 이제 이 그 원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범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익명정보는 그 해설서에는 언급이 되는데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명이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 가명하는 개념이.
현재 이런 법체제, 어떤 기술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 GDPR이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어떤 개념이 이 가명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명화 정보라는 것은,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이 개인정보를 그 활용하는 이런 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가명화란 개념을 보십시오.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개인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가능, 어떤 특정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완전히 별도 떼어놓고 어떤 그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이 안전조치를 취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 여전히 개인정보지만 안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는 활용이 좀 가능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명화라는 개념이 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다 추구하는, 자, 그렇게 어떤 그런 과정,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명화가, 자, 보십시오. 자, 이 그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 정보는 완전히 이 그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범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규범에서 배제시켜 놨습니다.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서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가명 정보의 경우는, 자, 이게 여전히 둘이 합치면은 추가적인 정보와 이 정보를 합치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정보를 안전화 조치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 정보와는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GDPR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 활용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그 침해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니까 이 가능한 가명화 시켜라 라고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하니까 이제 어떤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통제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이 개인정보 통제자가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수집지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개인정보를 그 활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럽 연합 뭐 디렉티브나 GDPR에서는 수집 당시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상 그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암호화라든지 가명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통제자한테는 가명화 조치를 취해라 하고 취했을 경우에는 너는 수집시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명화 조치를 취했을 때는 자, 이 수집시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그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디렉티브와 GDPR이 가명화를 취했을 때는 아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쉽게 됩니다. 자, 꼭. 자, 그다음에 이런 뭐 과학 역사 통계 처리 안전 조치로 가명화가 또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중심 설계 이행 방법으로서 자, 이렇게 그 가명화를 규정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안전조치 요건, 그러니까 그 기술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화를 규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명화를 지키게 됐을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어떤 개인정보 주체가 가지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열람권이라든지 뭐 삭제권 이런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 가명화 조치를 취하고 일정한 몇 가지 요건만 더 충족하면은 개인정보 통제자가 그 개인정보 주체에게 그 개인정보 주체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정보 통제자는 그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련된 의무가 그만큼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가명화, 당신이 가명화 시키면은
그 개인정보 주체에게 그 어떤 그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그 뭐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형을 하도록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감형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범 행위 기준. 모범 행위 기준에 이제 감형안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행위 기준을 준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개인정보의 국외질이라든지 어떤 그 개인정보 규범을 준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모범 행위 기준을 통해서 감형화를 좀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지금 유럽의 GDPR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자, HIPAA, 이게 이제 이 보건정보와 관련되는 건데요. 사실상 요거는 미국은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 일반법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군데군데, 그래서 우리가 패치워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de-identification 해서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 비식별 정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유럽연합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그럼 미국은 어떤 개별법이지만 보건은,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정보에 한정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그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비식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한 주체가 식별 위험성이 낮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 18개를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걸 참고한 겁니다. 우리가 비식별 조치 보게 되면 18개 속성자인가요? 그걸 이제 식별자인가요? 속성자죠. 그걸 제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은 비식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식별 또는 재식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뭐 이 제가 유럽과 미국에 만들었지만은 비식별, 가명, 그다음에 익명, 그다음에 익명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비식별화와 익명화라는 글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명화를 이제 비식별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유럽과 유럽연합과는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립니다.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그 영국의 ICO에서는 보십시오. 어떤 그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특정 어떤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likely, unlikely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감형화 조치든 일정한 어떤 그런 안전질 어떤 그 뭐랄까요, 익명화 조치 좀 각각에 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제 익명 정보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Anonymized data. 자, 그런데 이 GDPR에서는 여기서 자, 어떤 개인이 더 이상 개인정보 주체가 더 이상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이거는 식별될 가능성이 없으면 익명 정보로 인정해 주는데 영국에서는 ICO에서는 자 유럽연합은 GDPR에서는 아예 식별될 가능성이 아니라 식별될 수 없다로 아예 단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GDPR이 훨씬 더 영국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이 익명 정보 개념을 그러니까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생각하는 그 비식별 정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식별 정보가 유럽연합의 그 GDPR에 익명 정보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유럽연합의 익명 정보는 진짜 특정인을 전혀 알을 볼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규범에서 제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비식별 정보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비식별 정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연합의 GDPR의 감형 정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클 2인 워킹 파티에서 이 익명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개인정보는 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원래의 그 정보가, 원래의 정보나 추가적인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익명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서 보게 되면 일단 그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고 비식별 조치를 취하고 적정성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아니, 이게 익명 정보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면정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유럽연합의 GDPR의 가명정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저기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명 처리 기법만 단독 활용된 경우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려움. 아니, 자기들이 그 익명정보에 가깝다고 해놓고 또 이 얘기는 뭡니까? 익명정보는 전혀 개인정보 교본에 적용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것들이 다들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들 쭉 보면은 사실상 GDPR의 익명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DPR의 가명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도대체 법적인 근거는 뭐냐.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철석같이 믿고 가명화 처리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지금 가명화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가명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다면은.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정부 부처 6개가 한 거죠. 6개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명화 조치를 믿고서, 가명화 조치를 취하고서 이 가이드라인을 믿고서 가명화 조치 취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제3자 제공했을 때 정부 측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민간인이, 다른 개인이 야, 너 내 정보 왜 가명화 조치해가지고 너 활용하고 말이야. 어? 왜 제3자한테 제공했어?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그 법률에 의한 그 근거,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느냐에서 겨우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정도입니다. 이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럴 때는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데, 목적의 이용, 목적의 재산 제공이 가능한데, 자, 이 규정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떤 이런 그 불안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요. 지금 또 여기 보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 정보 집합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익명정보, 가명정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사가 그 보유한 정보와 B사가 보유한 정보를 A사와 B사가 이렇게 이 식별자를 임시 대체기로 대체시키고요. 이건 이제 이 전문기관에다가 제공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이걸 두 개 합쳐서 임시 대체기를 삭제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임시 자, 삭제를 합니다. 삭제해가지고 이제 이걸 활용할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 식별자, 원래 이 정보 요거. 요거를 제거했다면 익명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여전히 남거든요. 남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정보를, 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익명정보냐? 아니죠. 사실상 가명정보에 가까운 거죠. 가명정보에 가까운 건데 우리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정보에 관한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내세운 비식별 조치의 어떤 단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하고요. 판단될 때는 이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검지한다든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는 거죠. 몇 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전문기관이 들어오게 되죠. 전문기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적정성 평가단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소요되고, 결국은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어떤, 과연, 자,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했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걸 활용한 기업 자체가 활용이라기보다는 활용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정부에서 어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어떤 그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어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 그 의도한 대로 그 법적인 그 유효성은 차치하고 나더라도 의도한 대로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그동안 정보 아까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어떤 그 비시벌 정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성격시키기 위한 것인데 겨우 조문 하나만 달랑 그 가져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감염화 정부하고는 차원이 전혀 틀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내놓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법, 정부통신망법에서 이제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가능한 이 그 보십시오.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하는 것은 원래 추진 목적과 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자, 이런 노력이 행해졌는데 요거 개정안 넣는데도 시민단체가 반대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익명정보, 문제는 익명화시키면 제일 그 프라이버시가 퍼펙트하게 보호되죠. 근데 익명화시키게 되면은 그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익명화는 프라이버시는 보호하지만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 이런 그 역시 어떤 대안으로서 암호화가 있는데 이 암호화도 뭐 여기 IT 하시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이게 뚫릴 수가 있죠. 그렇죠?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자에서 어떤 유출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명정보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암호화도 어떤 한계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GDPR에 GDPR에 이게 그 가명화 정보 개념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생각은 그 우리 박노영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GDPR의 아이디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GDPR 만들면서 뭐 하루아침에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개인 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거 갖다가 어떤 뭐 기술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법학 개념적으로는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명정보는 완전히 법규범 외에다 두고 그다음에 가명화 정보, 가명화 조치를 취한 이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범 내에 두되 가명화 정보는 그것도 상당히 기존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명화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방법이 오히려 어떤 지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을 좀 조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가명정보가 상당히 저는 그 합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여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